최근 방울토마토에서 쓴맛이 나거나 먹고 구토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정 품종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이후 토마토 자체를 안 먹겠다는 분위기가 늘면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. 네, 최대 주산지인 충남에서는 농민들이 멀쩡한 토마토까지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.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3kg 상자에 담은 방울토마토를 매일 최대 300상자씩 출하하는 논산의 한 농가.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포장하면서도 걱정만 한가득입니다.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 잇따라 발생한 구토 증상이 토마틴 성분 때문이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 소비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. 불과 2주 전만 해도 예년보다 높았던 시세는 이제 갈아엎는 게 나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. 먹지 말라 그래서 하루에 만 원 이상이 떨어져 갖고 지금은 진짜 들어간 기름값, 유료비, 인건비 뭐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. 정부 발표 직전 2만 7천 원이었던 토마토 가격은 발표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9천 원, 3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. 문제가 확인된 토마토는 특정 한 개 품종. 하지만 토마토 자체를 먹지 않으려는 분위기에 멀쩡한 토마토까지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. 이 토마토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토마토가 이런 가격을 받아야 되고 날씨는 더 좋아지면서 생산량은 더 늘어나요.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요. 그럼 앞에서 막혔는데. 특히 충남은 부여와 논산을 중심으로 전국 토마토 생산량의 20% 이상을 차지할 만큼 최대 주산지. 팔리지 못해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는 토마토가 벌써 몇 톤씩 창고에 쌓였습니다. 대형 마트도 주문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단체 급식은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이렇게 쌓여있던 적이 전례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이제 여기 출하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좀 당분간 출하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. 조금이라도 더 이제 과를 매달아 두라고. 당장 부여구는 구내 식당 식단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예정했던 토마토 축제를 그대로 진행해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쓴맛 나면 먹지 말라는 발표만 아니라 나머지 품종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소비 위축을 막을 대책도 정부가 내놓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